어, 나 이거 뭐가 생기는데? 늦었어. 어, 엄마 나 피로도 생겼어. 지쳤대. 우리 나 봐. 우리 첫째 한테서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나 지쳤어. 지금 오줌 싸니 첫째야? 어, 억센 숨을 씌었었어요 이거. 아, 와 그래. 내가 좀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. 그러면은 물 뿌리게 물 채워. 물부터 아, 하자. 엄마 나 지쳤어. 세상 살기 너무 빡센 것 같아. 가민하자. 와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네. 야 엄마 대박이야. 이렇게가 아니네. 엄마 이거 해봐. 와 뭐야 이거. 바꿔라 봐 빨리. 삼삼으로 갈아야 돼. 아 안돼. 어 왜? 이씨 너 뭐한 거야 지금? 내 억센 손물을 왜? 지금 죽여버린 거야? 야 원래 풀은 밟으면서 자란다고 그랬어. 아 그래? 어 다시 심어! 아니 이거 저거 하나 남겨두지 뭐. 아 많아? 물 뿌려. 그럼 다행이다. 물을 잘 줘야 된대. 됐어 엄마 이제. 아... 여기까지밖에 없어. 오케이. 이거 이 정도밖에 안 줬니? 아이고 제이드여. 엄마 나 실명이 걸렸어.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. 잠이 늦어라고. 난 일을 너무 많이 했어. 난 이제 죽을 거야. 야 우리 일개미가 죽을란다. 엄마 나 배고파. 잠을 자야겠어. 어머 선택이 참 조급하십니다. 안돼 우리 일개미. 자 야 우리 이거 날짜를 보내자. 우리도 자야 돼. 이거 죽여버리자. 아. 다 같이 자자니까. 막둥아 빨리 엄마 옆에 누워라. 엄마 빨리 쳐자요. 나 언제까지 자. 그 지나가는 행인 일시도 자 주무세요. 오케이 됐다. 아침이다. 오 자랐어. 와 뭐야. 물 더 줘야 돼. 물 더 줘야 돼. 아 물 줘야 되네. 물. 그럼 전 또 자고 있을게요 어머니. 저도요. 네. 엄마 또 자자. 우리 어 가자 자자. 친구들이 또 자니. 아이고 오늘은 아침부터 피곤하네. 아이고 혹시 누가 안 자는 시기 있니? 아 잘 잤다. 자라고. 아 나 다시 자. 인생 아! 잠이지. 어. 야 이거 안 자 누우라며. 안 자지네. 아... 이거 안 자지는데. 어, 일어났어. 오, 다 자랐어. 와, 자랐다, 숙모. 자랐어요. 옥센 숙모. 숙모? 아, 이거 하나는 안 자랐어. 안 자란 것도 있어. 이거 안 자랐다. 물 좀 줘, 물. 물 줘? 물 줘라. 첫째. 왜 명령질이야? 너가 대장이라도 된 줄 알아? 내가 너보다 누나야. 어, 저... 이제 들어가서 이거 주고 올게. 오케이, 야, 그 유리프. 양반 이제 이왕... 이봐요 다시 만났군요. 내게 보여줄 아홉 개 억센 숨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군요. 어 이거 다시 줘야지. 나도 있어. 와 억센 숨모를 훌륭하게 재배했군요. 제가 그 숨모들을 가져가고 싶을 정도예요. 개 같은. 하지만 당신이 키워낸 것이니 당신 것이에요. 나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숨모를 팔아서 골드를 버세요. 창문을 팔기 위해선 판매 상자가 필요할 거예요. 판매 상자는 제 오빠에게 구매할 수 있어요. 판매 상자는 판매할 아이템을 들고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돼요. 아침이 되면 상자에 넣은 아이템들이 판매되면서 골드를 벌게 되죠. 일일이 팔 물건을 손으로 넣고 싶지 않다면 판매 상자 옆에 깔때기를 놓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. 어느 판매 상자에 넣어도 판매액은 넣은 사람에게 돌아가요. 알아둘 것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팔 억센 숨모는 그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.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할 거예요. 많이는 없지만 당신은 저에게 꽃을 다섯 송이나 가져올 때마다 씨앗을 드리도록 하죠. 오. 오 자, 잡화점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것을 팔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잡화점을 지을 수 있도록 오빠에게 전해놓을게요. 마지막으로 보상으로 이 낫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필요하고 죽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죽이는데 어? 꽤 효과적이더군요. 어? 죽은 사람? 죽은 사람? 네? 뭐야? 너도 너희 여동생을 소중하고 싶잖아. 안 그래? 도끼 줬는 걸? 뭐야? 도끼다. 도끼 줬어. 어, 뭐야? 도끼 능력. 와, 나 죽이려고 그래. 도끼에 능력이 있는데? 감자캐구만. 뭐지? 미친놈아. 도끼를 한번 캐보거라. 아니 이거 그 도끼 쓰는 거 아닌가 봐. 그, 이 도끼 아니야?
이 도끼 왜 준 거야? 잠깐 줘봐. 엉아 내가 그거 쓰는 법 알 것 같아.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안 죽일 거야. 알았어. 아니면 나무 한 다음에 우클릭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일로 와. 한번 떠봐 이거. 일로 와봐. 왜? 뭐 하려고? 뭐? 어? 설마 이거 산신령이, 산신령이 이제 나타날 거야. 이 곡괭이가 니가 찾던 절곡괭이는요? 산신령이 저... 나타날 것 같은데. 저거 받아주지 마. 순무씨야, 순무씨야 줬어. 이제 써먹는다. 아, 나 농사 잘못했어. 우리 둘 다 일해라 이. 어? 그런 거 하면 빨리 일하란 말이야. 형이 가지고. 내 엄마는 그렇게 엉덩이 부츠가 안 돼 있으면서 우리한테 임시키고 엄마가 몸만 보여야지. 빨리 와서 물 줘요. 아, 삼성 날렸어. 나무 캐고 있다고. 밭 좀 갈 거 줘봐. 밭 갈 거. 이거 나 뭐야 이거. 나 왜 안 돼. 야 누가 침뱉냐. 엄마 밭 갈 거 줘요. 엄마 괭이 들고 있었지. 야 그거는 괭이가 아니라 낫이잖아. 아 이거 수확할 때 쓰는 거야 이 낫은? 몰라? 그 갱이잖아 갱이. 아 와 근데 이거 소리 좋다. 샤각샤각 거리 얘들아. 총을 쏠 때 총을 쏠 때 반동의 소리를 깨우쳤구나. 그래서 심어. 짠. 됐다. 엄마 빨리 일해. 빨리 그만해 그만해 엄마. 이상 그거 함부로 낭비하지 마. 아 이제 됐어? 판매 상자가 어디 있어? 아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없어? 얘한테 사야 돼. 1층. 1층 누구한테 사? 별로 안 좋냐? 이 남자애한테 사봐요. 이 남 자기 오빠가 판다 그랬거든. 맞아.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어? 상점. 어 상점 있네. 와. 자꾸 자기 보고 판매 상자. 요엔이. 판매 상자 샀어. 야 판매 상자. 파 팔아봐라. 자 어? 이것도 팔아. 어떻게 팔아 이거? 너, 아 이거 넣으면 다음 날 팔린대. 상자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? 어. 네? 넣었어. 이거요? 넣었어? 오케이 오케이. 숨모 다 넣었어. 야 근데 지금 벌써 12시야 얘들아! 자자! 뭐 벌써 아니, 잘 시간이야. 아니 무슨 난 12시밖에 안 됐는데 왜 나! 아 난 12시야? 메일박스에도 아, 하나 살까? 메일박스. 아 난 또. 근데 메일박스는 어떻게 설치해? 엄마? 얘들아 한번 클릭해봐라. 메일박스 설치 안 돼. 근데 우리 집이 있어요. 집이 있어야 설치되는 거 아닌가? 나중에 설치하라고 할 때 사야 되나 봐. 일로 와 아저씨. 그 상점. 근데 첫째야 그거 알았니? 네 뭐요? 얘네 호감도가 있더라구나. 호감도가 있어요? 어 하트를 누르니까 호감도가 있더라고. 호감도 올려야 돼? 그리고 선물도 줄 수 있더라고. 뭐 이런 거 좋아하나? 민들레? 아저씨 안녕. 그 유리프 양반 이런 거 좀 좋아하셔? 그 나 피하는데 자꾸 얘? 어? 아 야 꼭 주니까 고맙다! 이러네. 또 다른 선물은 받을 수 없어 이러네. 아 꼭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. 어. 대화. 너 대장간 가서 대장장이를 좀 만나봐. 대장간? 대장간 만들라는데? 그러면 뭐 지어달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. 어 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. 이따 한번 말해볼게. 아 그럼 빨리 꼽줘봐. 당신의 몇몇 사람과 대화할 때 나오는 하트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타내는 호감도 수치예요. 그들이 당신을 충분히 좋아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지요. 오 그래? 자파전 만들으래. 여기서 사진 가든 내가 한번 찍어. 유리프 양반. 자파전 만들자. 뭐야 메일박스가 여기 왜 들어있었지? 어 자파점 하려면 나무랑 이거 필요하네. 나 근데 우리 돈이 없는데? 오케이면 5천 아니야? 어 5천 같은데? 우리 그지야? 그 순무 팔아가지고 하라는 거 같아. 꽃 주는 거 하루에 한 번만 돼서 꽃 가져와봐. 꽃 몇 개 주면 씨앗 준다 했었어. 꽃 구해오자. 나 있어 꽃 잡아. 박수고 나 죽여서 나온 거잖아. 10개? 어 이거 주면 되겠다.
엉아 빨리 빨리 돌아다녀. 발이 보이잖아. 저기 우리 어 숨모 씨앗졌다. 막둥이 앉아가지고 어 씨앗 줄 때마다 계속 이거 주는데 숨모 씨앗 이걸로 농사장 넓히자. 그래 그럼 이거 심어야 되네. 어 맞아. 엉아 빨리 빨리 숨모를 심어가지고 엄마 여기 밑에 줄 삼삼 아니야. 깍두기 공장을 하자. 깍두기 공장을. 뭐 안 빠지는데? 안 빠지는데 왜 이래? 봐봐. 안 돼. 아 이거 내구도가 없네. 내구도 수리 어떻게 해? 어 그러네. 내구도가 없어졌어. 엄마 그따구로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지. 이거 내구도 어떻게 해? 내구도 수리 어떻게 해? 어 미친. 아 그 대장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떡하냐? 그냥 빨리 지휘라니까 이제. 어. 아이고 물 누가 있어? 어? 나 목공소 뭐 아이템이 있나? 왜 판매 목공소가 뜨지? 없는디? 목공소 그치야 여기다 여기다가 가자. 엄마 나 이상한데 많이 파놨어. 쎄? 괜히 만들어서 제이드 주라고? 자 이거 집 일단 괜히 한번 만들어봐. 어딨어? 넌 여기서 뭐해? 왜 나는 여기서 엉아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감독하고 있어. 자 여기서 남은 게 그냥 일반 근데 그건도 되네. 아 제이드 얘가 제이드야? 제가 제이드야? 2층에 있는 애가 제이드요. 제이드 아, 햇빛이 너무 센데? 여기 당신을 위한 새로운 갱이가 있어요. 갱이 좀 했는데 자 근데 내구도 없는 갱이 주는데? 걔 같은 거 사기를 친 거 같은데? 어? 이거 되는 거다. 되는데 이거? 그게 어머니 어머니 새참 좀 주세요. 내구도가 0퍼가 아니네. 0 달았다는 거네. 100이 돼야지 단 거네. 우리가 잘못 알았던데. 잘 일하고 있구만. 자 우리 꽃 같은 거 캐가지고 저거 씨앗 받아야 돼. 그리고 이거 농사장 계속 넓혀. 개간 사업을 하자. 개간 사업. 어 뭐야? 꽃 넓혀 넓혀. 야 물 뿌리게 빌려줘. 물 뿌리게 말래. 얘들아 창고 필요하면서 내가 창고를 만들어줬어. 꽃 여기 봤어 꽃.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. 꽃? 우리 자는 곳에 좀 파놓자. 꽃하고 이런 거 많이 구해와야 될 듯. 자 이 꽃하고. 오케이 땡큐. 땡큐. 자, 엄마가 여신님한테서 목공소 하나 더 받은 것 같아. 아 목공소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? 하나 더 지을 수 있지. 더 있는 거지. 유리포가 두 명이 되나? 어 더 지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. 아 그래? 아니야? 한번 지어볼까? 어디 가 마라. 말을 오히려 얘들아 침대 전망 좋은 곳으로 옮겨놨거든. 전망 좋은 곳으로 옮겼대. 아 이거 목공소 마을당 하나만 지을 수 있대. 아 진짜? 멋진네. 어 방금 텔레포트 했어 제이드. 뭐야 제이드 오리났다 미친. 제이드 뭐야 제이드 오리났다. 어 뭐야 제이드 오리났다. 설마 마을을 목공소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해서 그런가? 아니 미친 제이드 텔레포트해요. 아니 수인님 왜 이상한 짓 해요. 아니야 빨리 잠을 자자. 우리 잠을 자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. 근데 지면 괜찮을 줄 알았지. 자고 일어나자. 제이드 고장났어. 침대가 어딨지 우리 집? 여기 있어. 여기 위 위. 제이드 텔레포트 하나 미친. 제이드 귀신 들렸어. 빨리 와서 자. 야 자자 얘들아. 엄마가 2층 것 같다. 개그 콘서트 봐야 된단 말이야. 지금 못 사고 있는 거 같은데. 안돼 안돼 빨리 자. 자 자자. 아쿠아 빨리 올라와. 아 가고 있어요 어머니. 빨리 와. 자 여기서 잠을 한번 자보도록 할게요. 배달은 잘 기다리면서 왜 이건 못 기다리세요. 배달도 가끔 못 기다려. 어? 어 됐다. 오 야 돈 들어왔다. 손모 하나당 10원이네 200원 벌었어. 아 이 새끼들 오지게 후려치네. 아, 어떻게 10원밖에 안 하지? 갈아놨던 거 다 그거 됐어. 그래? 갈아놨던 거? 초기화 됐어. 갈아놨던 거. 아 없으면 초기화 되나 보네.
열심히 갈았는데 없으면 초기화 되는 것도 초기화 되는 거고 물을 좀 뿌려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내가 물을 줄게 물량동이 아 근데 이거 제사드릴랑 비슷하다는데 진짜 거의 똑같은데? 내 집은 너무 좁아서 저만의 방이 가지 물량당도 이렇게 물 뿌려놔? 자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 첫째 열심히 합니다 자 제이드한테 숨무 좀 얻어와 첫째야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같은데? 부자 돼야 돼 아 그 제이드 숨무를 좀 아 제이드 이제 살아났어 1층이라 더 편해졌다 어 많이 제이드한테 많이 얻어오자 제이드 아 씨앗이 없네 아 그 뭐지 꽃이 없네 나 꽃 캐놓았어 내가 꽃을 주워왔어 달리기가 안 돼 아우 엄마 뒤에 봐봐 어디? 너 막내는 꽃 담당이라 꽃 담당 오 많이 구했네 좋아 아저씨 물통 좀 주세요 물통 어 하나는 안 들어왔는데 뭐지? 이거 민들레만 준 건가? 내가 먹었네. 어차피 하나야. 여기 메이박스도 달아놨으니까 알아서 써, 얘들아. 네. 와, 나 아저씨 능력 좋네. 이거 어떻게 달았지야? 네, 설명을 읽어보면 울타리에 달라도 되어 있잖아. 네이버 아, 그래? 네이버 메일인가요? 어, 그런 거 같아. 아저씨 야, 스팸 메일 왔다. 지워라. 스팸은 맛있어. 자, 지웠어. 아저씨. 와,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줘요. 버는 거구나. 아, 물량동이 하나 더 줄게. 이리 와. 물 뿌리게. 안녕 억센 순무 맛있겠다 여긴 원래 달리기가 안되나? 난 걸어다녀 고맙다 내가 꽃을 좀 키웠어 나 왜 걸어다녀? 피로 쌓여있어? 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네 일을 많이 하면 이런식으로 되나봐 와 주변에 꽃 멸종이야 잠깐만 숨무 씨앗 좀 빌려줄래? 내가 이상한 짓 한 거 같아가지고 네? 숨무 씨앗 좀 빌려줄래? 줄 수 없어요 내 일은 내가 이게 잠깐만 미안해 아저씨 아직 뭔 짓 하셔요 아니 도와줘 아 우리 집 어? 밭 그거 부셨지? 또 제이드 저 아저씨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점수 못 따신다고요 아니 필요 없다 그냥 돈이나 따박따박 받치세요 돈줄이었어? 보증 써가지고 지금 돈이 필요하긴 해 야 이쪽에 꽃 많다 엄청 많아 이거 억센 순무씨하심? 이거? 억센 순무 아닌데요 저희 그 산삼품인데요 아저씨 우리 4천원 벌어야지 잡화점 만들 수 있어 그 물 뿌리게를 줘요 물량동이 말고 아저씨가 아, 미친 이놈의 집 구성은 어떻게 됐길래 4천원이 없어 완전 개콩 까르네 물 뿌리게 오늘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가출하겠어요 자 이거 캐고 막둥아 꽃이나 캐와 나 꽃 열심히 캐는 중 이 꽃 많네 가출할 거예요 자 이것도 캐고 물은 내가 줄게 야 이거 좋네 아저씨는 씨앗 심어요 엄청 많다 꽃 저기 이놈의 집구석 4천원이 없어가지고 일을 해 어린애들이 4천원이 없어 우리 가자네 4천원이 없어 얘들아 돈 벌자 어머니 머리카락이라도 팔라고요 엄마 머리 단발이잖니 엄마 머리카락을 왜 엄마 팔아 이 자식아 주세요. 엄마 머리카락을 왜 팔아 엄마 머리 단발이야 꽃 여기 많다 개꿀 자 꽃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캐주고 가가지고 바로 다 바꿔버릴게요 와 여기 또 꽃 엄청 많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? 아니야 괜찮아 TP하면 돼 그래 우리 그 첫째가 마법사예요 텔레포트를 할 수 있어 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받았지 아저씨 좀 더 심어봐요 해참 줄 테니까 일하세요. 아저씨 대참 어머니가 음식을 대래 짓긴 지어서 일단 해주긴 했는데 뭐야 안 들어오고 있었네 지어서 해주긴 했는데 어 여기 뭐야, 아저씨 우리 미쳤어. 어머니가 먹을 걸 나눠준다는 건 굉장히 호감의 표시예요 원래 먹을 걸 잘 안 나누거든요 맞아요 우리 거 먹을 것도 같이 다 먹어버리거든요
맞아요. 그치. 얼마나 식탐이 많냐면 우리 자고 있을 때 삶아놓은 감자를 지금 먹더라고요. 우리 엄마 모습 보이죠? 저희 먹을 거 대신 다 먹어서 그래요. 그치 그치. 엄마만 컸어. 야, 그렇지만 타인한테서는 좀 나눠줄 수 있어요, 엄마가. 원래 가족을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엄마 콩알 쪽은 타인. 어이 그러면은 저희 남남하죠 오늘부터. 노력해서 파십시오 이제. 아, 남남할 수 없나? 남남해요. 이놈의 친구가 그냥 완전 개 콩가루인데. 콩가루 집안이야 우리? 콩가루도 아니고 이쪽은 거의 밀가루야. 엉아 밀가루? 흩날려? 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은 안 나와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여기 꽃 캐면 또 다른 데 꽃이 있어가지고 또 절로도 가고 싶고. 근데 첫째야 멀리 나가면 안 된다. 꽃이 너무 많아. 길 잃어버려요. 우리 부자 될 것 같아. 하루 만에. 사실 가출한 거야 엄마. 아 그래? 그 첫째야 여기는 좀 캐봐라 돌. 전설의 꽃이라. 전설의 꽃을 발견했어. 여신꽃 아니야. 여신꽃이야 그거. 감자 아저씨. 감자 좀 주세요. 아 배고프다고? 네. 아저씨는 이제 저희 집안 따까리로 이미 임명이 됐어요. 아니 물 뿌리니까 배가 너무 고파 이거. 돈이나 따박따박 입금하세요. 아니 감자면 돼. 돈은 필요 없어. 아저씨 돈 주는 사람이야? 부자야? 아저씨 네 개밖에 못 줘요? 저 아저씨 우리 어머니 남자친구잖아. 호구 제대로 잡혔어. 아니 아니 순무 뭐 드세요. 좀 이따가 자라면은 순무도 드시고 그래야지. 뭐야 여기 꽃 미쳤어. 뭐야 이제 엄마, 첫째가 집에 죽여? 중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빠. 많아. 내가 제일 지웠거든. 한번 여기가 날라갔었어. 호구 잡혔어. 여기가 한번 날라가서 날라가서 양반이 복구를 해줬단다. 이 씨앗은 받지 않는다고요? 와 내가 이거 캐었어. 왜 이 씨앗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? 우리 개 농주왕의 주인이 되자 얘들아. 꽃 한 500개 캐왔어요. 엉아 일로 와봐. 잘했어 내가 잘했어. 역시 우리 잠깐만 첫째야. 너는 그거 꺼내갈게. 더 이상 꽃을 꽃신. 받지 않는데. 왜? 왜? 이 좀 자고 더 자야 되지 않을까? 5일 뒤에 5일 뒤에 꽃 봤는데 내가 어? 그런 게 어딨어? 엉아 내가 악마의 풀을 찾아버렸어. 악마의 풀이 뭐지? 인생에 이건 있으면 안 돼. 악마의 풀을 찾아버렸어. 물 다 줬다. 아니 잡초? 민트? 나도 이거 발견했는데 이거 뭐야? 악마의 풀을 찾아버렸다. 뭐야 이거? 감자 아저씨 감자 좀요. 미친 나한테 맡겨놨나 봐. 네 맡겨놨어. 필요해 이제. 다 줘놨다. 여기 앉은 데 있어. 앉은 데. 자 있어? 엄마 자야 돼 자야 돼. 돈 벌어야 돼. 야 우리 자자 얘들아. 오늘도 야외다 감자? 야외 취침이다 오늘도. 야. 우린 모기 밥상이야. 아 함부로 밟지 마. 네 아저씨. 밟지 마. 아저씨 마실 먹을 것 좀 주세요. 배고파요. 얘들아 야외 취침이다. 꿀잠 꿀잠 꿀잠. 얘들아 아침은 내가 매일 나눠줄게. 걱정하지 마. 저 아저씨 좋은 아저씨야. 입금되는 소리 들렸어. 우와 아직 안 자랐어. 야 이거 물 뿌리고 하루 더 자자. 아 물 뿌리고 한 번 더 자자. 와 이거 농사장 어마어마해지겠다. 와 좋아. 부자 되는 거야. 대농장.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 자고 일어나니까 배고픔 차는데? 그러네. 오. 얘들아 완전 스타드밸리 시스템이랑 똑같다 얘들아 여기. 아 스타드밸리도 그래? 물 다 썼네. 아저씨 아침이 입금 안 됐잖아요.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감자 다루다시 하루에 한 번씩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떤 막내가 다 가져갔었나? 네? 알아서 받았네 지금? 오늘 거 좀 주세요. 저는 한참 자랄 나이잖아요. 당근 이런 농사 여기에서는 안 취급되는 것 같은데. 안 넣어. 친구야 그만 자라게 해줄까? 당근 농사 안 돼. 어떻게 자라나니고요. 아니 너 그만 자라게 해줄까? 이 세상인가? 이제 우리 자자. 야 얘들아 네. 벌써 7시다 자자.
아 이거 치면 잘 시간이지. 아 이거 점심 아니 산지별리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어 맞아 원래 이래. 아 네? 무슨... 자야 돼. 아저씨는 음리 옆에서 자세요. 아 맞아 안심은 밭도 물 줘야 돼. 이거 사라진다. 엄마 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많이 해놓은 거야. 일할 게 늘어났잖아. 원래 그런 법이요 세상은. 나 있던. 어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돼. 어 왜 엄마 눈이 안 보여. 막내한테도 봐드려. 처자래 이제. 가자 자자. 오케이 자러 감. 우와. 갑니다. 야 이 지침해 빨리. 빨리 지침해. 아, 빨리 주무세요 아저씨. 아저씨 때문에 저희 시간 뭐 버리잖아요. 아, 됐다. 어. 비 온다. 야 오늘 그거 안 줘도 돼. 비 오는 날이야. 어. 잘 왔어. 어 풍년이다.